겨울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좀 차디찬 색을, 찬 색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. 울트라마린. 그리고 항상 제가 잘 사용하는 흰색. 지금 배경 부분이 거의 한 이 화면에 50%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배경 부분이 조금 충실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물이 흐르는 각도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티슈로 더 이상 침투 안 하게 닦아주는 거. 이게 이제 산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눈이 덮인 산. 자, 적당히 넣어주고 이제 흐르는 거죠. 흐르는데 이제 빛이 이제 여기서 왔다. 여기서 왔다 생각하고 그 반대편은 좀 어둡게 해주는 게 맞겠죠. 울트라마린과 스칼렛 그다음에 옐로우 이 정도. 푸시란 그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그리다 보면은 그게 얽매이게 되니까 항상 모든 것이 자신이 도구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면 돼요. 티슈도 하나의 도구고 손가락, 손톱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림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. 눈이 덮였기 때문에 그 주변을 좀 더 어둡게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눈의 느낌을 주는 거죠.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좀 더 어둡게. 지금 한라산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. 여기도 청색으로 좀 일관해서 그려볼게요. 조금 앙증맞게 조금 터치를 좀 주면서 산이 흘러간 느낌대로 이런 식으로 또 울트라마린을 양끝 이렇게 진하게 느낌 좋죠? 흘러내리는 느낌. 간헐적으로 이렇게 찍어주는 거. 우리 단식도 있잖아요. 간헐적 단식. 그림도 색상을 간헐적으로 넣어주면은 조금 보는 느낌에서 좀 앙증맞음을 느낄 수 있죠. 이쁘다는 느낌, 멋있다는 느낌. 그러니까 과하면 안 되는 것이고 좀 절제되면서 이렇게 소화하기 좋을 만큼 아 저거 산이다 할 정도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. 그죠? 이걸로서 앞의 숲을 그리는 거예요. 이렇게. 또 이게 또 눈을 맞았잖아요. 그죠? 눈을 맞았으니까 아, 눈은 참 쉽죠. 이렇게 휴지. 여기 엉망됐다. 자,
휴지는 꼭 그거 갈 때 쓰는 거 아니에요? 그리고 밝은 부분 살짝. 그리고 물도 조금 주고 눈이 내리는 거죠. 알코올도 좀 뿌려볼까요? 알코올. 다시 눈이 내리고 다시 어두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칠해볼까요? 예전에 밤노스가 참 그림 참 쉽죠. 그랬죠. 참 쉽죠. 이렇게. 밤노스는 이제 돌아간 고인, 저는 살아있는 김용대, 김백준. 멋있죠? 이게 그 제주도 가면 상록수인지 뭔지 몰라요. 저는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림에 대해서만 아니까 그냥 대충 나무다 생각해서 이렇게 리듬 맞춰서 이렇게. 밑에는 또 녹색이 이렇게 앞에 이제 전경을 이제 그려주는 거죠. 자, 아까 어떻게 했어요? 휴지로 딱 했죠. 한 번도 굴려주고 이렇게 굴려주고 이렇게 해서 나뭇가지 올라간 거. 끝.